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곤과 그리봇이 아니라서 많이 놀라셨나요?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그린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곰님이 너무 바쁘셔서 도와주러 오게 되었고요. 처음 왔으니 이제 신구식을 치러 봐야겠죠? 그리다 하면 떠오르는 챌린지를 오늘 해보려 할 건데요. 어떤 챌린지냐? 바로 미술재료 랜덤 디펜스.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열심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러 가시죠. 그럼 그리러 가시죠. 아, 이상한데? 그럼 그리러 가시죠. 챌린지 일반붓, 다시붓기, 이쑤시개, 면봉, 백붓, 나무젓가락, 숟가락붓, 색연필 이렇게 돌림판을 만들어 왔고요. 손가락. 아, 손가락붓 안 했어요? 숟가락붓. 아, 숟가락. 15분마다 룰렛을 돌려 나오는 도구를 사용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채색은 홀베인 아크릴 거쉬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멈춰. 유진스 혜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너무 긴장되는데요? 일단 좋은 붓 나왔을 때 피부 톤을 깔아줄게요. 좀 입시하는 것 같은데요? 입시보다 떨리는 것 같아요. 손이 막 떨리는데요? 이거 커피 틀렸어요. 저는 그림 아기 때부터 그렸거든요. 말 거니까 바로 뭔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멀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붓이어서 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재료였으면 못 그릴 수가 있잖아요. 다시 붓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엄청. 문이 엄청 들어오시네요. 일반 붓으로 다시 두 번째 그려볼게요. 이 정도 나왔으면은 솔직히 일반 붓에서 웬만큼 완성을 해보는 걸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다시 또 돌려볼게요. 헐. 이쑤시개. 이쑤시개가 뾰족하니까 세밀한 부분을 한번 시도해볼게요. 이게 지금 긁는데요? 원래 칠해져 있는 거 긁는 거 같은데요? 보이세요? 이렇게 긁는 거 나와요? 그냥 물감을 찍어서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카락만 하니까 이쑤시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파랗파랗. 두 분 다 가면 쓴 모습이나 평소 모습이나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곰님은 진짜 그리곰님 같았어요. 이쑤시개 진짜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 좀 괜찮은 거 좀 걸렸으면 좋겠네요. 색연필? 나무젓가락? 아, 나무젓가락.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인데 먹으라고 쓸 때 있는 건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네요.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다 상에서 끊긴 머리카락이 된 것 같이 보이네요. 색깔도 예쁘고 발림성도 좋아서 진짜 자주 쓰는 재료인데 확실히 도구를 잘못 만나니까 홀베인의 장점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상한 물감처럼 보일까 봐 지금 걱정되거든요. 아! 나무젓가락 끝! 어?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좀 깎아서 연필처럼 쓰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뾰족해지니까 섬세한데 하기가 괜찮아서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주방도구 챌린지. 하울 움직이는 성. 캐시퍼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또 엄청 잘 그리셔가지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챌린지가 제가 해보니까 빨리 얼굴 묘사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걸로 못할 것 같아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젓가락만 30분째 그렸거든요. 이제는 좀 그림의 완성도를 위해서 괜찮은 거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니 아까 연속해서 1반부터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 진짜 그림 괜찮게 완성할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완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나무젓가락 안녕. 가, 도가. 어?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이걸 껴서, 아, 이렇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을 물에 넣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평소에 그리던 거와 비교하면 아쉬운데요.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억울해.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색연필이 이 물감 위에 올라갈지 좀 걱정이 됐거든요. 종이가 아니라 약간 캔버스지다 보니까 근데 뭐 나쁘지 않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여. 노력 대비 크게 뭐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 느낌? 제가 되게 시간을 오래 두면서 좀 차분하게 그리는 편인데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없으니까 다 하나에 마음이 너무 급하고 다음에 뭐 나올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제가 원하는 완성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가 슬슬 걱정이 돼요. 손가락 끝? 다시 손가락 끝 사용해볼게요. 이쑤시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쑤시개 너무 찌끔해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고 긁어내긴 하고 귀에 피난 거 아닙니다. 좀 묘사가 안 돼서 괜히 그렸나? 제가 그림 그릴 때 습관이 특히 인물 그릴 때 눈에서부터 완성을 해가면서 내려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톤씩 깔면서 그리는 것보다 하나에서 시작해서 프린트하듯이 완성해가면서 그리는 성격인데 지금 그렇게 못해가지고 답답해요. 어? 어? 연봉?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약간 눈이 나서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착각이 들기 시작해서 제가 영상으로 볼 땐 챌린지가 재밌어 보였는데 진짜 하는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보는 사람만 재밌지 하는 사람은 진짜 예쁜 나오면 보통 배경을 제일 많이 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배경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부터 다시 좀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살려볼게요. 안 돼. 1반부! 다시 1반부 또 나와서 묘사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촬영하면서 말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말하면서 그리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봇 그리고님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마무리 15분에는 사용하고 싶은 재료 맘대로 사용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쓰고 싶은 재료로 그림 완성해보겠습니다. 챌린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챌린지를 경험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진짜 정말 어려웠고 첫 신고식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촬영이라 어색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